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가 왜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하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해서 충만해질 때, 또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다 믿어지고, 그리고 또 사랑이 가고 천국의 소망이 가고 하는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는 것이 재미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있고 찬양하는 것이 재미있고 은혜로운 간증만 들어도 두 눈에 눈물을 쭉쭉 흘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잃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다가 은혜가 넘칠 때 충만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세상 것이 들어오고 죄를 지어가니 또 육체를 더더구나 거기에다 육체를 행해갈 때 이제 마음이 공고해지며 기도의 줄이 끊기며 은혜가 떨어지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처럼 책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멸망으로 가도록 두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바로 오늘날에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힘과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년 혹은 수십 년씩 신앙생활해 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의 충만함과 뜨거움이 식어졌던 분들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새로운 도전과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변함없이 첫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처음 사랑과 행위를 간직하며 더더욱 주님을 사랑해 나가리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사람 편에서는 자신의 유익과 욕심 그리고 변질되는 육의 속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처음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처럼 마음이 변했던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과 행위를 찾는다면 결코 외면하시거나 이전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시지요.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돌아온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돌아온 당자를 위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지요.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영적인 이 사랑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심으로 혹여 처음 사랑을 잃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처음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생명 다해 충성하며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던 여러분의 처음 그 모습이 이후로는 우리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결코 변함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